식당 같은데요? 이거 가정집 같진 않은데요? 아, 백숙인가요? 백숙 좋아하는데 오랫동안 해왔던 솜씨네요, 그죠? 예, 예. 안녕하세요. 강원도 양양에 사는 닭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성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최성순 엄마다. 어머, 손님들 들어오는 거 봐요. 맛집인가 보다, 그러면. 어, 그렇죠. 진짜 북적북적하네요. 이거 진짜 오리지널이다, 이거는. 아유, 국물 봐요. 어? 잠깐만, 아버님이신 것 같은데.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 많이 도와주시는데? 네. 네. 지금 봐서는 가출할 이유가 없어요. 손님으로 북적이는 식당. 남편도 옆에서 살뜰히 잘 도와주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엄마. 가출 이유가 궁금하다. 저희 남편 때문에요. 다 좋은데 너무너무 아껴요. 나쁘게 말하면 짠돌이. 어느 정도 짠돌이길래? 남편이 대체 얼마나 짠돌이인 걸까? 엄마의 일상을 어디 한번 살펴보자. 아이고, 아이고, 손잡이. 아, 저러면 요리 못하는데요? 아, 저건 진짜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어? 이제 가십니다, 계속. 아버지, 어디 가시죠? 이건 또 왜 여기다 이렇게 또 버려? 아, 아까 그 버리는 후라이팬이요? 참나, 이거. 버려서 신나하시는데. 야, 이걸 왜 버렸나, 이걸, 이거. 어? 아이고, 몇 번을 고쳤을 거를 안돼 버려야지. 이거 조금만 손보면 되겠구만, 이걸. 이거 또 있으면 또 망가지는데. 코팅도 많이 벗겨졌고. 예, 이건 좀 버려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하나 샀게 좀! 아이고! 아이고, 가만있어봐. 내가 고쳐보고 안 되면 하나 사던지 그래. 손잡이 고치고 계세요? 아니, 뭐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서 쓰는 게 좋긴 한데. 아하, 이거 안 되겠다. 다 망가뜨리지! 아주 그냥 옷장 망가뜨렸네. 괜히 고치려다가 저렇게 원래 다 망가져요. 그냥 가만히 버릴 아버님이 아닌 것 같거든요. 본드? 안 붙을 텐데, 본드로. 어? 붙였어. 야, 이 마라야. 야, 이거 고쳤다. 아니, 뭐 아끼시는 건 좋긴 한데. 좋긴 한데. 예. 저게. 예, 사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러네. 저거는 하나 정도 사면 어떨까. 예. 이게 얼마나 쓰라고. 이게 좀 지금, 이거 이제 지금까지 하면 다섯 번째. 또 제대로 말씀하겠다. 한 달은 더 쓴다. 한 달은. 아유. 아이고. 양반아. 아이고. 양반아. 아이고, 씨. 그러면 뭐,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버리려고만 하고. 아이고. 그러면 버리니, 뭐. 사실 이런 아버님들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좀 고쳐 쓰고 요즘은 너무 쉽게 버리니까. 불쾌하죠. 예. 예. 근데 너무 짜게 구는 것도 사실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좀 스트레스거든요. 아, 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프라이팬 하나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답답한 이 엄마. 집에 들어서자마자 또 스트레스가 쌓인다. 아유, 병이다. 아빠 이것 좀 어떻게 해봐, 이거. 어머, 장판이 왜 저래? 이거 좀 심각한데? 넘어질 수 있어요. 의자도 뭐 다 망가져가지고. 아이고, 소파도 하나 사자고 좀. 어?
세월이 묻어있네요, 의자에도. 예. 빈티지. 예, 완전. 저 구할래도 못 가는. 예. 앞으로 그 10년은 더 10년은 더 쓴다. 아이고, 그 집에 가보다야, 그게. 그리고 처음에 장만할 때는 그래도 그 고금 주고 장만한 게 아니라. 이런 물건도 나이 먹으면 벌써 쓸모가 없으면 버리고 새 거 사는 거지 뭐. 왜 그걸. 아니, 이렇게 버리는 걸 좋아하냐? 아니, 내가 그래서 못 버려가지고 온만 집에 그냥 쓰레기만 쌓여있어. 하도 못 버려. 아유, 아유. 아이, 테레비 좀 갖다 버려. 거기다 봐, 이 테레비. 안방에 테레비가 이게 몇 개요? 이게 몇 개요? 아, 여기만 세 개 있어. 80년대 살아가는 집이 아닐까. 다 22년. 전체가 아주 집 전체가. 아들 방에 있게 한 24, 25년 됐죠. 낡고 고장나고 부서져도 만사 오케이. 정말 대단, 아니 지나친 절약정신이다. 1990년 산이래요. 얼마 된 거야? 27년 된 거예요. 시대각 지금은 세트장으로 활용해도 되겠네. 예. 아주 마음에 안 드셔, 뭐가. 뭐 하는 겨? 아, 왜 물을 그렇게 많이 써? 야, 그게 다 돈이다, 돈이야. 그 물이 다 돈이야. 아이고. 어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나? 바닥 청소 좀 하는데 왜? 왜? 여기 청소 좀 해야지. 그럼 청소 안 하냐? 아이고, 진짜. 이 쓰레빠 좀 봐. 이 쓰레빠도 이거. 이거 왜 못 싸게 하는데, 쓰레빠를. 이거를. 이거. 아, 따뜻해가지고. 아,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를 하나 좀 사서 갖다 놓는 날이 고래고래 악을 지는. 아, 그거 가지고 화장실 갈 때만 잠깐 신으면 뭐 신나. 지금 이렇게 신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신는 사람이. 여기 있지, 어디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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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때 쓰고, 애낄 때 애끼는 거지. 무슨 그렇게. 누가 보면 그 뭐여, 그게. 맨날, 그죠? 저 쓰레빠가 우리 식구들 누워서 신는 게 10년이라고. 10년 됐대. 아우, 저거 1,500원인데. 우리 그리고 저 벽이라빠 저거 하나 갈자. 저 등 하나 갈자. 저게. 저기 여섯 개잖아. 근데 등이 하나도 없이 지금 다 빼놨어. 어머, 양반이 너무... 전기세 나간다고. 뭘 봐도 침침하고. 야, 옛날 저 호롱불 캐다 대면 야 그것만 해도 야 감지도 없지. 호롱불 얘기 나왔어. 그러면은 싸울 수가 없어. 네. 호롱불 얘기 나오면 그 우리가 얘기 싸울 수가 없어요. 예, 싸우면 안 돼요. 예. 속상하시겠다. 그러네요. 예. 한 번 정도는 아내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가? 안 들어주시네요. 아니, 어디서 에어컨을 가져오셨어요? 아버님 창고신가 봐요, 여기가. 아... 아이고, 저건 버려야 돼요. 저건 못 쓸 것 같은데. 색깔이 저렇게 노랗게 변했는데. 골동품 가게인 줄 알았어요. 뭐하고 창고에서? 이거 보관해 놓으려고. 아유, 안 돼. 아유, 이게 진짜 딱 고치면 써. 아이고, 씨. 아, 이거 버릴 게 너무 많아. 이런 것도. 아, 이거 새 거잖아, 이런 건. 아이고. 다 타가지고, 뭐해, 기계들, 이런 거. 싹 고물인 거, 이걸 가지고 왜. 아야, 잔소리 하지 말고 나가. 아이고. 아유. 제발 이제 좀 버린다고 하지 마라. 쓰레기야. 우리 아저씨는 절대 안 버려요. 그걸 왜 못 버리는지 그거는 뭐 다음에 뭐 기름칠해가지고 뭐 또 쓰면 된다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고 잡동사니가 다 들어앉아 있죠, 거기에는. 좀 아끼는 편이에요? 아끼려고 하는 편인데 물가 이런 거 아끼는 것보다 차라리 야식을 하나 안 먹는 게 저는. 예. 많이 차이 나겠네요. 예. 네. 아, 예. 여기 계산. 여기 계산해 드려요. 아유, 피곤해. 아유. 별아빠, 나 내일 좀 휴가 좀 내면 안 돼? 아주 얼마나 여기 아픈지 내일은 찜질방 좀 갔다 와야 되겠어, 내가. 그럼 꼭 바쁜 데 간다고. 아이고.
나 그럼 여기 가서 뜨거운 물로다가 찜질할 때 그래 물 많이 쓴다고 말하지 마 그러면. 꼭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해야 되나? 아유 찬물로 찜질하는 거 봤어? 누가? 통기를 덮고 그냥 진짜 찜질 마이가 땀 흘리나. 통기를 푹 뜯어서 씻고 땀 흘리나. 땀 흘리는 것도 같은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식당 일에 답답한 짠돌이 남편까지 이 엄마 가출 할 만하다. 근데 아버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안 버리고 아끼시고 그러셨나요? 아유 저 결혼해서부터죠 뭐 이적지. 결혼해서부터요? 네. 그럼 한 40년 되신 거네요. 그렇죠 40년째죠 지금. 예. 결혼하실 때 그게 또 매력적으로 보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남자랑 내가 무슨 좀 무슨 매력이요 그런 게 아예 싫었죠. 그 옛날에 그 못 살던 게 솔직히 말해 완전 인입했어. 인입하다 보니까 네. 하나라도 좀 아끼고 싶고 이런 게 아주 네. 이 몸에 뱉기 때문에 아유 그렇죠. 네.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게 이해를 하면서도 예. 아우 짜증나죠 저는요. 어, 만약에 남자가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다. 두 종류 어떤 종류? 펑펑 쓰는 사람 아예 안 쓰는 사람. 아우 너무 어렵다. 아우 혼자 살래요. 이게 정답이에요. 아우 혼자 살래. 이건... 이게 정답이야. 맞아. 어머님, 어머님 한번 해봅시다. 저는 펑펑 쓰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아, 아 이제? 네. 쫀쫀한 사람이랑 살아봤으니까. 네. 예. 어머, 이게 이렇게 큰 돈을 주셔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놀러 가고 싶어요. 하루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요. 야 이걸 왜 버렸나 이거 어? 아니 그렇게 버리는 걸 좋아하냐? 아유 자리 거 밑에는 힘이 들어. 아 이런 거는 뭐하러 사는 게 뭐하러 어? 정신 나갔지 네 엄마가. 아 나 촬영 안 해. 나 촬영 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무리 촬영이 중요해도 촬영 안 해 나. 엄마를 찾지 마. 유급 가출의 규칙은 이러하다. 드디어 엄마의 가출 당일. 네, 내가 좀 당신 자린고비 때문에 힘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나도 스트레스를 풀려고 외출을 할까 해요. 뒷길로 나가신다, 뒷길로. 자, 어떤 반응 보이실지 기대됩니다. 네? 어우, 잡힐까봐. 도망 나오듯이. 왜냐면 감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버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어머님들이 떠날 때 저렇게 웃으세요, 항상. 이어서 약 100m 떨에서 통행 혼자만의 외출은 몇 년 만입니까, 어머니? 없었어요. 없었죠, 식당을 예, 하시니까. 예. 한편, 엄마의 가출 사실을 알 리 없는 남편. 닭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엄마부터 찾는다.
시장 갔나 어디 갔지? 아 여기 앞에 쪽지 있는데? 보셨나요? 아, 안 봤어요. 이게 꿈에도 상상 못 하실 거예요. 생각 그쵸, 못 하셨던 그쵸. 거고. 네. 생각 전혀 못 했어요. 아예 그냥 그죠? 눈치 못 했어요. 그 갖다 버린 그 후라이팬에 놔뒀으면 바로 봤을 텐데. 야, 어머님 쎄다. 전원을 꺼놨어, 아예 그냥. 아이 또 알아가 시가가지고 안 와 그래 밥 먹을 때 되면 와야지. 이 나가면 전화도 안 받아 근데. 아, 화났어 아버님 화났어. 아, 아들 봤어. 어 아들 놀래죠. 아빠. 그렇지. 잠깐만요. 지금 오빠인데 뭐가? 아빠 자리가 우리 때문에 힘이 들. 연락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럼 전화를 안 받아. 내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네 보고 한 번 더 그러겠지. 의외로 아들 전화는 또 받을 수 있어요. 단체장이가 좀 더 빨리 안 쳐야 되는 거 같아. 어, 빨리 안 쳐야 되는데. 어, 단체 손님 오나 봐, 오늘. 어머, 안 받아요, 나도. 굳이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이걸. 뭐가 못마땅해서 이런 걸 써놓고 나왔나 싶은 게 마음이 철렁하더라고, 가슴이 철렁해. 일이 많을 때 가출을 해야지 빈자리를 좀 느낄 수 있거든요. 나의 존재를 또 확실히 알게 되고. 그러게, 아유. 아, 깜놀. 진짜 황당하네. 아빠 자린 고비 때문에 나오셨대. 어? 야, 오래 전에 집에 놨어, 아주. 내가 저 5시쯤 넘어서 나가니까 벌써 불이 있더라고. 어. 미리 나갈 준비 다 했네. 가서 바람 쐬고 들어오고 했지. 너희들도 뭐 크게 신경 쓰지 마라. 아직 지금 시즌 때 엄마 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잖아. 우리 아들 자식들은 알아요. 처음에 이제 저거 보면은 진짜 가출하고 인정하기 싫은 것 같아요 아버님들이. 그치. 아버님 어, 돌아올 거야. 아이, 금방 찜질방 뭐. 갔다가 오겠지. 아. 뭐 이런 거죠.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아 인테리어 샵에. 소파 보러 가셨네. 소파 보러. 아버님 요즘 가구 너무 좋아요.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뭐 이렇게 이쁘나. 이것도 뭐 접혀 들어가요? 이것도? 블라인드라고. 응. 아. 이거 푹신한데?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싶다라는 생각 다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진짜 아 외출이 이래서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눈여기만 해도 어디야. 자도 되겠어. 한 잔 푹 자면 굉장히 피로가 풀리겠는데. 너무 좋다. 좋아하시다가도 그냥 누워서 근데 이제 가격을 알고 싶거든요. 특가가 들어가서 104만 9천 원. 104만 원? 네. 그렇구나. 그럼 이걸 살까? 그러면 끝나고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100만 다 쓰면. 그렇지. 쓰면 들어가야 돼. 아, 고민하시겠는데. 오, 고민된다. 가만 있어봐, 이거. 그렇다. 얼마 만에 가출인데 이대로 끝낼 수 없는 엄마. 짠돌이 남편의 눈치 볼 필요도 없겠다. 원 없이 쇼핑을 즐겨보는 엄마다. 사야 되겠다.
이거 좋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좀 큰 거는 없나? 이거 좋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어우, 잘 사셨어요. 아, 시원하네요, 그냥. 그거 지금 안 버리고 있어요, 아직. 아직도 안 버렸어요? 떨어진 거 같니? 왜 하시나요? 아버님, 어디 갔을 때 버리세요, 그냥. 한편, 엄마가 없는 가운데 단체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식당. 야, 저 어머니가 없으니까 너무 바쁜 거야, 단체 손님 와가지고. 뭐 어떤 아마는 뭐 정신이 없었지 뭐. 어머니 없다고 뭐 신경질 내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단체 손님 장사를 겨우 끝내고 때늦은 점심을 먹는 남편. 하필 이때 도착한 엄마의 지출 내역 문자다. 어? 40이에요? 뭐지? 그래서 뭐 산 거예요? 이래 좋파? 잘했다. 어머니 너무 잘하셨네요. 와. 희정아, 네 이리 와봐. 야 희정, 야 너 엄마가 집 나가가지고 여봐요, 여 돈 지금 40만 원 써놓고 이거 문자를 보냈다 이게. 정신 나갔지, 엄마가. 돈 40만 원이면 우리가 닭을 몇 마리 팔아야 되는 줄 아니? 닭을 8마리를 팔아야 돼. 그리고 여기 또 아줌마들 인건비를 또 생각 안 하나? 어? 내가 크게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나가가지고 어? 뭔 그냥 염치로다가 그냥 돈 40만 원 썼다고 그냥 문자를 보내나? 어? 약간 속상하셨어. 기다리는 건가요? 그죠? 뭔가 이렇게 기다리는 눈빛인데. 어! 야! 어! 야! 어머, 고생했어. 아유, 아유, 고생했어, 고생했어. 엄마, 세상에. 아유, 야. 아유, 진짜야, 웬 살이 이렇게 빠졌어? 빠졌어. 야, 왜 이렇게 빠져? 너무 멋있었어. 엄마, 나 못 살아, 얘들 때문에. 진짜는 야, 아주 야, 세련됐다, 야, 야, 뭐 이래 사모님 같이 됐니? 아유. 이렇게 세 명이서 만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하얗게 입은 친구는 2년 됐고 예. 요 가운데 친구는 한 몇 개월 됐나? 한 6개월 전에 왔다 갔나요? 주로 나가서 만나기보다는 주로 친구들이 보러 와요. 어, 예, 그쵸. 저건 못 갔어요. 예, 못 가니까. 몇 분이세요? 3명. 세 분이세요? 네, 3만 5천 원입니다. 네. 그럼 오늘 다 쏘시는 거예요? 네. 진짜야. 이제 출발해요? 응. 진짜야 잘해. 야 선글라스 다 끼었네. 저거 힘들지 않아요? 아, 재밌어. 재밌어 이게 재밌어요. 참 좋다. 만약에 신랑하고 왔으면 이렇게 좋을까? 어 너무 시원하다. 어, 너무 야, 이 바람도 우리를 축복해 준다. 아우 감사해. 너무 좋아했지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연락 있어. 아 얘 지금 현실이 좋은 건 어떡하니? 그럼 뭐? 때려 화끈하게 노는 거야. 아우 나 잊어버리려 그랬는데 내 또 그리리. 좋아해. 너무 좋아해 너.
나중에 은진이 신랑이 저렇게 좋았냐 그래 멋지게. 아 어시원하다. 어시원하다 야. 아까. 아우 저 물 좀 봐. 어머 세상에. 어머. 옥수수 먹을래 정훈아? 너 좋아하나? 옥수수 주세요. 네 개 주세요. 어, 옥수수 사 먹을 수도 있어 이렇게? 감사합니다. 가자. 맛있어 보여? 맛있어. 맛있어? 응. 야, 노래 한마디 하자, 야. 너 해. 응. 어. 너야. 야, 이, 야, 이, 야. 내 다리가 어때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유, 우리 아버님은 또 어머니 이렇게 웃는 모습 보니까 좋으신가 봐요. 네? 어머니랑 다르게. 그러네. 아버님이 저는 이제 어머니 돈 쓰는 거 보고 워낙에 이제 조금 아끼고 이렇게 검소하시니까 네. 화낼 줄 알았는데 아버님은 지금 되게 많이 웃고 계시네요. 행복해하시는데요. 친구들하고 저렇게 재미나게 놀고 그럴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 예. 그걸 보면 저쪽에 좋아요. 사실은 그날 엄청 화를 내셨다면서요? 그날도 예약이 쫙 밀렸는데 근데 없으니까 진짜 짜증나나 말아. 이건 이제 이런 말도 할 수 없어 진짜. 놀러 가고 싶다고 신청을 하셔서. 아니 나 촬영 안 해. 네? 나 촬영 안 해. 예예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리 촬영이 중요해도 촬영 안 해 나. 촬영 안 하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 지금 단체가 11시 반에 단체가 있고 사무 그러는데 어딘 나 남의 영업 방해지 이게 뭐야 진짜. 아버님 어떤 프로그램인 줄 알고 네. 촬영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아예 모르셨다면서요? 그냥 집에서 뭐 이렇게 뭐 음식하고 뭐 이러는 것만 뭐 이렇게 좀 찍는 줄 알았지. 아, 엄마가 가출하고 이러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진짜 솔직히 말해 미안해. 아 진짜? 어, 이제 와서 보니까 네, 미안해. 지금 미안한데. 아 힘들게 뭐 힘들어. 내가 보니까 뭐 노란에만 까는구만. 오늘 어디 갔지? 외출했어 외출. 외출. 아이고 저 뭐 마른 밭에다 묻었지요. 내 쫓아버렸어. 아이 저 우리 집에 해도 꽤 하겠네 뭐. 엄마가 있어야지. 아들 내비가 얼마나 더 잘하는데. 아이 엄마 때문에 사람들이 나 보러 오는데 엄마가 있어야지. 우수가 있다고 딱 있다고. 역사. 관절염은 있지요. 혈압이 있는데? 혈압은 네? 혈압약 드시고 있습니다. 네네. 나 혈압은 없는데? 와, 이거 제일 많은 나이가. 와. 와, 어머니 겁 없으시네요. 엄청나시네요. 와, 어머. 짚라인 타러 가신 거예요? 우와. 어, 저 무서워서 어떻게 돼요? 어휴! 자, 손은 옆에 있는 벨트. 이거? 잡아야 돼요? 네, 그럼.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3, 2, 1, 2. 손이 드는 사람! 우와! 야, 이거 너무 재밌겠다, 친구끼리. 완벽하게 즐기고 계시네 그냥 완벽하게. 맞아 집에서는 사파질 고생하는데. 아우 스트레스도 다 날렸죠. 다 날렸죠. 전 그 시간만큼은 정말 아무 생각도 없고. 진짜 나다, 나야. 난 새가 돼서 이렇게 다 모든 걸 다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인데 항상 집에서 음식만 하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머니가 또 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흥도 많고. 흥도 많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아이고, 늘 데리고 살았지 뭐. 아이고, 왜 내가 왜 왔어? 아이고, 얼마? 그때 또 외롭거든. 그렇죠. 예. 아이고. 일하고 왔는데 또. 아이고. 아이고. 약간 아버님 조금만 그 부를 켜서 그런지 연극하시는 것 같아. 연극 무대 같기도 하고 약간. 핀 조명 떨어져가지고, 핀 조명 떨어져가지고 네. 약간 독배 가는 장면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이 피곤하다. 인자리가 많이 느껴졌죠 아버님? 많이 뭐예요? 야 맛있는 거 먹자. 그래 그래. 잘 즐겼으니까 이제 먹거리로 또 가네요. 오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메뉴판. 야, 우리 이거 먹자. 이거. 이거를 시켜야 되겠다. 아, 어? 비싸잖아. 비싸잖아. 20만 원. 20만 원? 스페셜로? 야, 오랜만에 좀 먹자. 아유, 내가 뭐 이런 거 평생 먹어보니? 오케이? 어. 그래, 이거를 주세요. 요거요. 예, 예. 나중에 청사장님 꼭 모시고 여기 와. 우리 아저씨? 아이고 짠돌이라 오니?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사줘봐라 왜 안 가나? 사주면 갑니다. 음식 대접만 이렇게 하시다가 한 받으시니까 아우, 또. 아우 너무 좋더라고요. 뭐가 네.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이게 뭐야 이거. 어머, 세상에, 이렇게.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예, 와가지고. 야, 내가 야, 언제 너네들한테 한번 쏠 수 있니? 그래서 나 쏠지. 먹어. 돈가루 먹어봐. 잘 넘어가더라. 아, 그때는 잊어버리지. 짠돌이 남편 때문에 외식 한번 마음대로 하지 못해왔던 엄마. 경분아, 진자야 고맙다. 오늘만큼은 먹고 싶었던 음식도 마음껏 즐겨본다. 나이 먹기 전에 이제 우리 얼른 여행이나 실컷 다니자. 그런 음식도 있었구나. 돈이 그렇게 비싼 음식이 그렇게 있었구나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정말. 얼마죠? 예. 현금 드릴게요. 네, 현금을 주세요. 여러분, 스물. 네. 이거 금방 쓰겠는데? 지금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거의 쓴 것 같은데요? 카드 따위 필요 없다. 네. 그냥. 아니, 저 나온 역대 어머님들 네. 중에 제일 빨리 돈을 쓰는 것 같은데요? 시원하게 쓰십니다, 시원하게. 안녕하세요. 우리 숙박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다 써진 것 같은데 지금? 야 우리 오늘 저녁에 잠 못 자? 알았어. 알았어. 준다는 거야.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